숙소를 체크아웃 했고 이스파한까지 기차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기차역으로 출발. 시간표를 봐서 되면은 기차를 타고 가고 안 되면 버스 타러 가고. 기차 타고 싶어가지고 기차역으로 갔었는데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버스 타면서 왔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버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티켓 끊고 바로 탔어요.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부랴부랴 그냥 부랴부랴 했네. 부랴부랴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카샤한 버스 터미널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찍고 싶었는데 찍을 시간도 없네. 이야, 햇빛 제대로 드는구나. 풍경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딱 봐도 바깥에 더럽게 생겼어요. 무지하게 더럽게 생겼어요. 앞에 버스 전면을 갖다가 저렇게 막아버리네요. 햇빛이 워낙 강해가지고. 톨게이트. 이게 톨게이트네, 톨게이트. 원래 VIP 버스 여행이라는 게 편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와, 온몸을 그냥 막 이렇게 서럽게 팔을 끼어서 그냥 막 힘을 주고 있으니까 몸이 막 이상해지고, 너무 추워. 나도 지금 장기침을 좀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장기침을 많이 해요. 여기는 카베 버스 터미널이에요. 이스파한. 이 버스는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다른 데로 또 가나봐요. 이렇게 봐서는 규모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스냅으로 찾다가 스냅이 그 호스텔 주소가 안 나와요. 그 구글 지도 보면서 스냅 위주로 찾으려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 와,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갔어요. 가는 중이에요 지금 택시를. 50만 리알에 정확하게 스냅으로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현지인이 자기 휴대폰으로 스냅으로 알아봐줬는데 50만 리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숙소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도저히 못 찾겠어. 와. 택시기사가 처음에는 700만을 부르더만 나중에는 50만까지 깎아준다고. 근데 에어컨을 막 틀더니만 다시 700만 달라고. 아, 마지막에 돈 꺼낼 때 내 카드를, 막카드를 갖다가 흘려버렸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찾아줬어요. 이거 또 이렇게 생겼더라고 내가. 아,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스냅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한 40만 나오네, 40만. 근데 이 스냅이 갈 때 올 때 가격이 달라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야, 여기가 왜 스냅 주소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찾기가 무척 힘드네. 숙소 체크인하고 밥 먹으러 돌아다녔는데 지금 시간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환을 찾아가지고 밥하고 이걸 먹네. 고기는 먹기 싫고. 아, 힘들어요, 힘들어. 아침에 올 때 그 버스 안에서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뜨거운 곳에 딱 내리니까 이건 몸이 막 이상해요 지금. 감기가 좀 나왔었는데 다 도지른 것 같아. 되게 피곤해. 저쪽으로 가면 바자르거든요. 바자르, 이스파한 바자르. 바로 가까이 있는 데서 못 가겠어. 숙소 가서 그냥 자야겠어,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그리고 이 마스크도 이걸 안 쓰면 얼굴이 완전히 타버려, 타. 사람들 많이 안 쓰는데 얼굴 타서 쓰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건널로 오니까 좀 낫네.